안녕하세요. 암흑기가 굉장히 길었던 키리엘이 드디어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이제 방덱 상대로는 거의 계속 쓸 것 같은 우리 키리엘인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봐야죠. 콜라보 코스튬까지 입혀서 스탯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로 일단 패시브부터 알아보면은 막기 확률 감소는 일단 동일한데 여기에 반사 면역이 원래 자신이랑 같은 줄이었는데 이게 전체로 늘어나게 돼서 이제 뒷줄에 반사 면역을 주려고 굳이 뒷줄에 같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앞줄에 키리엘은 거의 필수가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무효와 오해까지 일단 동일하게 돼서 전체 반사 면역만 해도 굉장히 상향이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골루스는 여기 마법 피해가 한 번이었는데 두 번으로 나눠져서 들어가고 거기에 방무까지 적용이 돼서 엄청나게 세졌겠죠. 거기다 기절 효과도 일단 동일하게 매우 높은 확률이라서 이제 기절만 넣는 레골라스가 아니라 방무까지 들어가서 훨씬 더 강하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레골라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성우 또한 이것도 한 번 데미지였는데 두 번으로 나눠져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두 번만 딱 쓰게 돼도 12번 무효화를 차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덱 상대로도 꽤나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관통이랑 턴제 버프는 다 동일한 것 같죠? 쿨타임이 스킬 두 개가 10초 줄어들고 10초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조절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각성 스킬은 공격력이랑 마법력이 원래 2회 동안 100% 증폭이었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짧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4번이나 증폭이 돼서 결장에서 방덱 상대로 쓰면은 뒷줄에서 엄청난 데미지가 나오겠죠? 거기다 추가로 모든 데미지에 대한 무효화가 이게 타격 횟수 차감으로 2회였던 것 같은데 이게 또 2배로 늘어나서 연타 스킬에는 여전히 한 번에 차감이 되겠지만 단타 스킬 상대로는 4번이나 버틸 수가 있어서 요거 또한 엄청나게 상향이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주를 다 초월해놓다 보니까 마법형 4명치 보주가 지금 부족한 상태라서 일단 링거를 빼서 이렇게 풀초월 속공 보주로 착용을 하고 방어 같은 경우는 역시나 무조건 생생이겠죠? 이렇게 생생으로 착용하고 불사를 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불사기 때문에 아쉽게도 생명력에다 막기까지 이렇게 들어간 걸로 껴서 일단 좀 튼튼하게 최대한 반사 면역을 유지시켜줄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는 속공은 일단 필수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 앞줄에서 버티는 용도이기 때문에 뭐 흡혈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또 한방 데미지가 나올 수 있게 치명타 거기다가 막기까지 껴줘서 막기 패시브도 좀 활용해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는 일단 카이를 보호 진영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라이언 자리에 키리엘을 넣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보주도 부족한 거 감안하고 이렇게 짜게 되면은 제가 볼 때 마공 벨진보다는 오히려 카일 극딜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무덤 한번 박아보면은 이게 막기 감소가 50%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지금 제브 것까지 중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막기는 엄청나게 잘 들어가서 빨댐으로만 일단 잡은 상태 침묵까지 들어가고 침묵 들어갔죠? 아 뭐야 하나도 안 들어갔나? 한 명 들어갔죠? 자, 속삭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효로 굉장히 많이 갔다 보니까 또 손짓까지 예전에 연희 같은 경우는 요거 한 번 쓰고 바로 퇴근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버틴다. 거기다 레골라스까지 이게 방무 플러스 매우 기절 플러스 6번 타격이다 보니까 바로 칼이 마지막 부활 상태 여기다 고요한 파이엄까지 뭐 난리 나는구만 탐반사 방덱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찹찹찹 같은 경우도 뭐 무조건 때려대다 보니까 치명 세팅을 잘 안 해놔서 지금 치명이 잘 안 터지긴 하지만 지금 제브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용군 정도도 사뿐하게 막아주고 반격으로 수명까지 좋아 34레벨 뒷줄 연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또 조만간 추가 영상으로 오를 텐데 요번에는 카일 극딜이랑 린의 반사 면역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간다. 약공 세팅하다 보니까 라이언 없어도 잘 들어가죠. 두 명 남은 상태로 반사가 두 개나 남아있는데 무효가 깎이지가 않지 이제 반사 면역의 종말이 왔습니다. 뭐 멸종 이제 눈앞에 있구만 다시 한 번 더 키리엘 공덱이 떠오르면서 설마 지진 않겠지? 오케이 수면 하나 들어가고 손짓 좋아 반사방대 상대로 손짓 두 번 쓰는 연희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는 쓸 수 있다 혼자 남은 꼬맹이 유성우까지 때려 박으면서 요것도 6번 차감이죠 4분의 1 정도 남은 상태로 화가 나서 머리에 막 빛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데 어둠 속에 빛까지 좋아 요게 증폭 4번에다가 무효화 4번이기 때문에 2번 차감이죠 이렇게 되면은 2번씩 차감되고 증폭 4번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해진 레골라스로 방무 증폭으로 자, 실피 남고 톡 때려주면서
연속으로 반사방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반사인데 크리스가 또 등장을 했죠. 크리스 같은 경우는 막 타일 써주면은 뭐 온데간데없이 바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속공 안 터지고 일단 한 번 누적 상태로. 무덤 같은 경우도 이게 역시나 제부가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사뿐하구만. 벌써 두 번 부활에 추뎀 들어가니까 이래서 보호 진영 카일이 추뎀이 엄청난 거죠. 칼이 벌써 마지막 부활에다가 좋은 대할까지 부활 끝났겠지? 오케이, 네 명 남은 상태. 손짓도 있는데 오고 종말도 좋지. 린이 지금 데미지가 좀 약한데 보주가 이제 두 개가 더 구해지면은 이제 또 바로 4 마법편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카르마도 한번 써봄직할 텐데 손짓까지 들어간다. 연속으로 때려 박으면서 앞줄이도 좀 약하긴 하지만 뭐 엄청나죠. 좋아, 요거 버텨주고 반격 같은 경우도 지금 카일이 들어갈 수 있게 좀 세팅을 바꿔주면은 한방 데미지가 훨씬 잘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요번에는 요런 식으로만 써서 침묵은 일단 또 저항을 했고 앞줄은 일단 뭐 거의 다 침묵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뭐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촉찹찹 한 번 더 들어간다. 반사방대근 이제 뭐 멸종이야. 이제 에반 대신에 또 루디가 사용될 것 같고 직사방대근 다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반사방대근 뭐 잠깐 떠올랐는데 끝이지. 추뎀 톡 들어가면서 4분 공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요번에도 키리엘이 사용이 됐는데 역시나 이제 키리엘이 대세겠죠. 2부대장이 상당히 많이 해먹었는데 이제 1부대장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방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께 한 번 넣은 상태로 유리 같은 경우도 뭐 2불 싸다 보니까 두 번 때려봤자 또 살아난다. 손짓까지 용린 성화랑 동일하다 보니까 바로 호구 만들어주고 튼튼하게 버티면서 30렙이라도 뭐 고기 방패로는 최강이죠. 버텨야 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약간 불안한데 선습기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와 아직 카일이 있기 때문에 앞쪽 역시 동일하게 잡아주고 이불 싸. 와 잠깐만, 어? 아 질 것 같은데. 역시나 공덱 상대로는, 아 잠깐만,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졌네. 포갑으로 과연 기적이 나올 수 있을지. 좋아, 이거 추뎀이죠. 좋아, 칼 잡을 수 있으면은 들어가고 추뎀. 그렇지, 좋아. 잠깐만 잠깐만, 아 공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스터 2에서도 승률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진행해볼텐데 수면부터 2반사 방대기죠. 수면으로 이렇게 2명 수면, 1명 수면에 일격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크리스 같은 경우도 요즘 공덱 상대로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 무덤으로, 그렇지. 치명이 이게 지금 좀 해보니까 잘 안 터지는 것 같아서 제부를 쓰지 않고 육성 델로를 써주는 것도 꽤나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금 앞줄에 막기 세팅을 한 40 정도 해주고 그리고 또 델로까지 육성으로 쓰게 되면은 막기가 60%가 오르다 보니까 앞줄 버티는데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다 확정 치명이 없는 카일한테는 또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부만 좀 써보면서 그래도 딜량은 충분하죠. 막기 중첩이 되는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방덱 상대로 막기가 거의 안 뜨는 걸로 봐서는 중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루디! 좋아, 어 잠깐만 다시 불안한 상태가 됐습니다. 좋아, 레굴라스로 기절 들어가면 확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 방무다 보니까 뭐 엄청나죠. 속공, 그렇지, 좋아. 마무리는 해제 아무거나 들어가면 좋아. 무덤으로 두 번 누적인가? 한 번 들어가면 되죠. 자, 아무거나 한 번만 더. 그렇지, 요걸로 유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거의 뭐 필수다 보니까 에이스가 이제 또 살아나야 될 텐데 마지막 찹찹찹으로 크리스야 이제 루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일 이렇게 해야지. 또다시 공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마스터 2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요번에 연희 갑툴에 등장을 했죠. 유성부터 때려가보면서 오속보다 보니까 뭐 무조건 선스킬. 수면 조심해야죠. 뺨 따고 맞으면서 앞줄 일단 방역 감소는 면역 상태로 동일하게 잡고 심판 좋아.
공덱이 등장을 하면은 이게 또 벨진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카일 추뎀을 이번에는 좀 극대화해보기 위해서 빛나감 요거 받고 반격 연이죠. 카일이 반격을 하게 좀 세팅을 하면은 요 덱이 승률이 좀 더 잘 나올 텐데 뭐 어쨌거나 지금 상태로도 금요일 기준으로 뭐 마스터에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증폭이 또 활성화가 됐습니다. 키리에 좋았어. 공덱 상대로도 발동한다. 어둠 속의 성자여. 두 명 뭐 기절 들어가서 뭐 난리 났구만. 둘 다 자고 있는 상태인데 두 번 남았죠 이렇게 맞아도. 그렇지. 보호 진영 추뎀이 엄청나다 보니까 뺨따그로 좋았어. 설마 살아나봤자. 또다시 방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이반사죠. 요 덱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마스터 이방덱 같은 경우도 과연 찢을 수 있을지. 오, 좀 버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제브가 있다 보니까 막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칼 공격이 전부 다 빨뎀이다 보니까 치명 세팅이 조금만 더 잘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죠. 빨뎀만 떠도 엄청난 데미지다 보니까 4명 잡아버리고 챈슬러도 실패 상태. 참격도 버텨주고 유성까지 들어간다. 4성 불사가 상당히 많이 세팅이 된 것 같은데 3명 잡고 마지막 구할 상태. 불사 5불사인가? 왜 이렇게 많이 살아나는 거야? 아 4불사였죠? 좋았어. 하나 잡아주고 죽격까지. 챈슬러 요번에 부활 안하면 4불사 실피 만들고 소생 써봤죠. 손짓까지 들어간다. 간사방덱은 멸종이지. 좋아, 두 명 잡고 4불사죠. 이제 부활만 막으면 된다. 유리 오케이. 또 부활 상태 남아있고 불사를 아무리 많이 끼워봤자 이제 반사방덱은 끝이지. 혼자 남은 크리스 해제 들어가면 끝이죠. 반격. 잠깐만 지금 각성스킬 활성화된 것 같은데 설마 다 살리진 않겠지. 오 살려낸다 이거야. 지금 카일이 두 번 누적인 것 같고 거기다가 그렇지 화염 들어가면은 뭐야 다 어디 갔어. 금요일인데 벌써 4700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러면은 주말에 5000점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는 펫을 또 델로로 한번 써봐야 될 텐데 우리 육성 델로랑 카일이 또 완전히 찰떡 구감일 것 같으니까 바로 구할 상태 만들어주고 속공. 그렇지 속공. 그렇지 추뎀으로 또 잡고 좋습니다. 벨진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멋쟁이 카일을 또 오랜만에 써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진영으로 쓰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도 이기면서 4720점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5000점 상대다 보니까 불사가 상당히 많은데 잘 버텨주고 있죠. 우리 튼튼한 고기 방패 레골라스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 버텨주고 마지막 걸 좋아. 나도 이불사라고. 이불사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바로 남자 두 명 잡고 혼자 남은 구슬 두 개. 구슬 두 개 같은 경우는 좋아 버틸 수 있죠. 반격.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유성 정렬 때려 박아버려. 혼자 남았는데 속공 평타 들어가면서 키리엘 개꿀. 성격 있는 참치였어.